네, 여보세요? 네. 지금 안 계시는데요? 푸푸, 쿠쿠 하세요, 쿠쿠. 오늘은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은 한 적이 진짜 없더라고요. 2년 방송하면서. 고기는 김치볶음밥을 할까 하면서 오늘 만원의 행복이잖아? 한입 목심 구이. 이게 9,500원이에요. 그 집에 저번에 먹다 남은 산 김치랑 모짜렐라 치즈랑 계란. 김치볶음밥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한라산 볶음밥 해볼까? 오늘의 국밥은 한라산 볶음밥! 오늘 텐션 무엇? 옥텐을 부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계란 껍질 들어봤잖아. 희젓 희젓! 여기다 물을 살짝 넣어줘요. 고기 안 넣어도 돼요. 근데 나는 고기 김치 볶음밥이 맛있어서. 밥이 없는데? 급속 밥 찍기로 밥을 개빨리 지려봐요. 아, 냄비 밥 절대 안 해. 우리 집에 이 밥이 있다고. 아, 2022년 2월 15일까지네. 어, 햇반이 있었어요. 오늘은 1인분만 만들 겁니다. 제가 먹을 1인분. 근데 왜 계란 4개씩이 나왔냐고요? 몰라요? 이거 봐. 제비 새끼들. 아래다 똥 다 싸놓고. 오늘 거의 30도라고? 아, 나 죽음이다 오늘.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바꿀 때가 된 건가? 잘 안 된단 말이죠. 됐다. 여기다 고기를 구워줍니다. 땅. 여기다 살짝 근데 휘발유를, 아니 식용유를 구워줘야 돼요. 마늘도 살짝, 후추도 살짝, 가솔린 볶음밥. 계란 모르겠다. 김치도 적당히 넣어주세요. 고기를 짧게 짧게 썰어줘요. 아, 다 떨어지잖아. 고춧가루 한 스푼.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시다를 안 갖고 왔다고? 나 내가 다시다 챙기지 않았나? 아, 다시다 넣어야 그게 완성인데 진짜. 오늘 다시다 없이 가야겠네. 이 고슬고슬 돼지기름과 잘 섞여야 한답니다. 아, 그리고 여기다가 간장도 좀 한 스푼 넣어야 돼요. 살짝 타듯이. 다시다 필요 없어요. 참기름이나 들기름 살짝 이 자식을 다시 넣어줍니다. 왜냐, 우리는 산 모양을 잡아야 되니까. 이 친구는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또 가운데를 빵꾸를 내. 이걸 몰라? 오케이! 솔직히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긴 하죠. 가만히만 기다리면 돼.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 비빌래요. 맛있긴 맛있다. 오랜만에 볶음밥 먹는데? 박다세 개돼지님이 별풍선 33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새끼, 나 개돼지라고. 야! 아, 진짜. 큰일 났다. 너무 덥다. 지금 그만 먹는 사람이 있다? 토하기 있는 거 개웃기다고. 야, 데뷔를 해야지. 저번에 개무서웠단 말이야. 물 좀 먹으러 가자. 아, 근데 너무 쿡방을 일찍 끝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내 말투 왜? 내 말투 어때? 내 말투 누가 흉내내줄 사람? 내가 전화 걸게. 그냥 지금은 그냥 내 말투 아니야? 뭐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뭐가 이상한지 말을 해봐. 제대로 말을 해봐.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나 말투 이상한가? 아, 물건 살 때 아, 안녕하세요. 아, 저 이거 있나요? 아니, 이거는 솔직히 나 어색하면은 이 가식적인 말투가 나오는데 어떡해. 안녕하세요? 이러냐고요. 아니, 전화로 말해줄 사람 없어요?
우선 님들이 말하는 내 말투는 느리다, 빠르다, 초딩 같다. 그럼 내가 초딩 목소리 낼 때 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지금 안 계시는데요? 그 스팸 전화 왔을 때. 네, 여보세요? 네. 지금 안 계시는데요? 네. 나도 말투 족같은데 예뻐서 참고봄. 아 왜? 야! 야 너 나한테 전화 한번 해봐. 말투 어디가 주옥같은지 한 번만 말해주면 안 돼?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그건 좀. 발효 물먹기 1000개 콜. 이거 못 먹으면 사람도 아니지. 배를 선물했습니다. 상처만 남은 미션이 될 때. 야야 저 사람 27살인데 발효 물 먹는데. 코에 물이 너무 들어갔어. 도전! 먹었어! 먹긴 먹었어! 야무치게 먹었어! 기대해. 살을 여기다 대세요. 살이 빠졌는데? 그치. 아, 마실 거 먹고 싶다. 너라 마실 거 먹으러 갈래? 어디로? 어디겠냐? 비브리지밖에 더 있냐? 가까운 데가. 너라 빨리 와. 햇빛이 있어서 먼저 갈게. 선생님 저 이거 하나랑요. 자몽 에이드 한라봉 에이드 하나예요. 네네. 이거 사줘. 이거 가져가. 아, 새거. 나 그럼 가져가. 나 안 먹어. 나 빼고 가줘. 아이고 가져가. 나 안 먹는다. 아빠 줄게. 빼고 가줘. 아이고 뭐 가지고 가라고. 혼자 안 뜯은 거 바삭바삭한 거. 그런 거 아니야? 빨간 안 돼? 아들아 집 앞 서비스 해줘야지. 난 너네 집 앞에까지 주차 파악한 다음에 하잖아. 잘 살고. 안녕. 나도 올 수 있어. 언제 와요? 몰라요. 파이팅. 와 그리고 님들 작년에 상추 밭이었는데 요번 연도도 상추 밭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상추가 계속 나는지 모르겠는데 상추 씨를 여기다 뿌린 것도 아닌데 그냥 지가 알아서 상추 밭이 되네요. 무한 리필이에요. 님들 오늘은 좀 빨리 퇴근할게요. 씻고 이제 강아지 좀 데리러 가야 되니까 내일 뵙겠습니다. 콩나물은 몰라도 노래는 잘 부른다. 콩나물은 아파 배 아파.